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오늘은 뇌척수액 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척수액 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척수액 검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랑 뼈 사이에, 머리뼈 사이에 물이 많이 차서 그때 이 물이 왜 차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척수액 검사를 한 적도 있고, 내 종양이 다른 데에 재발을 했는지 어디에 퍼졌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척수액 검사를 하는 방법도 두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주사기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는 관을 꽂아서 검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사기로 검사를 할 때는 마취 크림을 이용해서 허리에 마취를 했었는데요. 마취 크림은 이 4번과 5번 척추 사이에 거미막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주사기를 넣을 수 있게 그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마취 크림이 흐르지 않도록 패치를 붙여서 30분, 40분 정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30분이 지난 후에 이제 만져보고 감각이 많이 사라졌다 싶으면은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느낀 척추액 검사의 통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주사기가 들어올 때 약간 따끔한 정도의 통증이 옵니다.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를 맞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덜 아픈 정도, 그 정도의 통증이에요. 두 번째는 이 주사기가 들어와서 거미막 집이라는 부위를 찾으려고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감각이 그대로 느껴져요. 약간 신기한 느낌인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증은 이 척수액을 뽑을 때 골반 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선생님이 말하기는 이제 척수액을 뽑아가지고 여기가 좀 뻐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시긴 했는데 그 통증이 대략 하루 정도 갔어요. 이 세 가지 통증 중에서 그 통증이 제일 아팠습니다. 통증을 다 경험을 하고 이제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침대 옆으로 누워가지고 비계를 뱉지 않고 몸이 일자로 된 상태에서 한 3시간 정도 누워있으면은 검사가 끝이 나는데요. 척수액 검사 후에 바로 움직이면은 빈혈이나 두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꼭 바쁘더라도 3시간 정도의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인 허리에 관을 꽂아서 검사를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허리에서 척수액을 오랫동안 뽑아야 될 때 쓰는 방식으로, 저는 머리에 물이 계속 차가지고 척수액을 뽑으면은 이 증상이 조금 덜한다 해서 검사를 진행한 거였습니다. 이때는 주사기로 마취를 했었는데요. 허리에 관을 꽂는 시술은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은 하체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강한 마취제가 필요했던 거고, 속에 들어와서 속에서부터 퍼지는 그런 마취제를 썼어요. 일단 그 마취제를 썼을 때 감각이 아파요. 아픕니다. 일단 주사기로 허리를 꽂으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마취제가 안에서부터 싹 퍼지는데 그때 엄청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 마취제가 퍼져가지고 하체가 아예 안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체 마비가 온 거죠. 저는 좀 신기하고 당황스럽고 많이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마취 끝나면은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걱정해봤자 뭐 풀리는 것도 아니고 풀리면 오히려 아프기만 할 건데 그냥 잘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시술에 임했죠. 시술을 할 때는 이 주사기로 검사를 할 때랑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자세를 잡고 마취를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제 시술부에 와서 이제 거기를 째고 이 새끼손가락 2분의 1 정도의 크기의 관이에요. 그 관을 거미막 집에 넣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잘 들어갔다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거기 잼 부위를 봉합을 하고 시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술을 할 때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주사기로 허리에 꽂아서 척수액을 뽑을 때도 척수액이 잘 나오지 않던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30분 정도에 끝나는 검사를 저는 45분에서 1시간에 걸려서 검사를 끝내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관을 꽂는 시술에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이 관을 몇 번을 꽂았는데 계속 거미막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취도 많이 했고 이 시술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시술 시간이 길어지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미안해하고 저한테 계속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많이 침울해져 있고 선생님들이 너무 우울해 보여서 제가 그때 약간 기분을 띄우려고 이제 선생님 저 안 아파요, 괜찮아요, 몇 번 더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면서 분위기를 띄웠던 기억이 있는데, 시술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너무 고마웠다고, 환자분이 너무 긍정적으로 좋게 말을 해줘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시술을 끝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해서 저도 기분이 좋고 선생님들도 시술을 잘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뇌 척수액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럼 치료 잘 하시고 항상 긍정을 잃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게 모든 시련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